효과는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을 가능한다. 자, 속성은 무슨 속성이냐? CSS의 속성입니다. CSS의 속성. 자, DIV를 예를 들게요. 자, DIV가 가지고 있는 CSS 속성 많죠? 자, 크기 있을 수 있고, 위치 있을 수 있고, 여백 있을 수 있고요. 뭐가 있죠 또? 투명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러한 CSS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애니메이트를 만들어주는 특징이 바로 이 애니메이트 효과인데요. 자, 이 애니메이트 효과를 이용하시면, 자, 할 수 있는 작업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오파시티, 투명도 효과가 조절이 가능하다.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 투명도 효과죠? 나타나고 사라지는 효과잖아. 그지? 자, 근데 오파시티를 굳이, 뭐, 페이드 인 아웃 쓰면 되는데 오파시티를 굳이 왜 써?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의 차이는 뭐냐면요. 반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죠? 페이드 인은 무조건 다 투명해지고 끝나요. 그죠? 그리고 무조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오파시티를 이용하면 내가 반만 투명해져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100%에서 50%만 투명해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높이 조절. 자, 높이 조절. 자, 넓이 조절 다 가능합니다. 자, 넓이와 높이 조절. 크기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치 조절이 가능해요. 탑. 위로부터 위치 조절. 여러분들이 많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로 특히. 네이버 모바일만 봐도 그래요. 여기 왼쪽에 메뉴 누르면 뭐가 밑에 옆에서 툭 튀어나오죠? 로그인 창이니 뭐 메일이니 이런 창들이 옆에서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효과가 아니고 위치가 바뀌는 효과예요. 메뉴가 숨어있다가 메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효과가 되겠어요. 자, 위드 하이트 같은 경우에, 위드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커지고 작아지는 거라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자, 요 탑이나 레프트 같은 경우에, 탑이나 레프트 같은 경우에, 뭐 라이트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 버튼도 위치를 바꾸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온전한 모양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모양이 내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위치를 바꿔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스크롤탑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요. 전에 우리가 스크롤탑으로 뭘 해봤냐면 무한 페이지 생성을 한번 해봤었어요. 기억나세요? 스크롤탑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무한히 생성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근데 여기 애니메이트에서 스크롤탑을 이용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화면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 있죠. 페이지가 내가 뭐 메뉴를 누르면 페이지가 거기까지 이동을 하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효과가 이 스크롤 탑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애니메이트를 한 내가 다섯 개를 적어놨다? 그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진행되는 방법도 있어요. 동시에 진행되는 방법도 있고요.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동시에 진행이 되려면 하나의 애니메이트 명령 안에 다 때려 넣으면 되고요. 애니메이트를 여러 개를 연결하면은 얘 진행하고 얘 진행하고 얘 진행하고 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면 한 번에 애니메이션을 다 집어넣으면 모든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에 위치 이동 애니메이션은 포지션이 absolute, relative, fixed 등으로 정해야 한다. 왜? static이라는 포지션은 위치 이동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static은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absolute, relative, fixed 등으로 정해야 하고요. 자, 애니메이션은 Q를 저장하여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자, Q 기억나세요? Q 막 전에 우리가 메뉴 막 마우스에다가 메뉴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얘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치우면 다시 사라지는데 얘를 반복적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기억에 남아서 계속 진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Q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닫아버렸군요.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올리면 나타나고 치면 사라지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기억에 남죠? 얘를 다 끝날 때까지 얘는 실행을 멈추지 않는다고. Q가 저장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특성만 아시면 애니메이트 효과 다 이해하신 겁니다. 예, 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리어 큐하고 스탑이라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애니메이트를 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페이지 열어볼게요. 44번 애니메이트. 1번. 자, 여러 개 할 거기 때문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div 클래스 볼. 자, 잘 보세요. 자, 화면이 있고, 화면 기준 공이 어디 있었어? 레프트 50, 탑에서 400, 여기 있었어요 공이,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래? 탑으로 50만큼 움직이래. 탑 50만 요정도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레프트 500 움직이래. 500 요만큼 정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위로도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요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애니메이터를 동시에 움직일 때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따로따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가요. 점 애니메이트. 자, 이렇게 레프트 500. 자, 이렇게 주면 얘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겠죠. 볼까요?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animate. 이렇게 해주시면 한 바퀴 돌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케이. 애니메이트를 계속 끊임없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이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자, 먼저 버튼 하나 추가합니다. input type button 클래스 btn. 자, value는 뭐예요? 버튼 안에 써질 글자죠, 그죠? move, 뭐, 이동,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btn이라는 버튼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btn이라는 애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클릭을 하게 된다면, 그죠? 클릭을 하게 된다면, 명령을 실행한대요. 자, 어떤 명령? 아까 써놨잖아. 볼이 움직이는 명령이잖아, 그지?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명령을 수행하세요. 어떤 명령? 아까 써놓은 볼이 움직이는 명령.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닫아주면 되죠. 끝. 자, 실행하시면, 자, move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이더라. 참 쉽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요,
클래스가 btn 2번이고요. 밸류가 스케일. 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라. 한글로 쓰신 분들은 뭐 커져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볼의 크기가 50에 50이에요. 그죠? 자, 50에 50인데 위드 하이트를 동시에 커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버튼 2번을 누르면, 그죠? 버튼 2번을 누르면 명령을 수행하세요. 자, 펑션 솔직히 저랑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100번 이상 쓰셨을 겁니다. 그죠? 예, 펑션 명령을 수행하세요. 자, 어떤 명령이냐? 볼이라는 애한테 애니메이트를 주겠죠. 그죠? 볼이라는 애한테 애니메이트를 줄 건데, 자, 어느 애니메이트냐? 위드와 하이트가 커지는 애니메이트를 주겠죠. 그죠? 그래서 위드 100. 자, 그 다음에 하이트 100. 자, 이렇게 해주시면 버튼 2번을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 볼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스케일. 자, 이렇게 커지죠, 볼이. 자, 그리고 커진 상태로 움직여요. 그죠? 맞아요? 아, 스케일 말고 빅이라고 할까요? 빅? 빅. 자, 버튼 3번 만들어서 스몰 만드시고요. 자, 버튼 3번 클릭하면 작아지도록. 자, 2번은 커지는 거였어요. 그죠? 3번은 원래 크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버튼 3번은 원래 위드 하이트를 50에 50으로 바꾸시고요. 자, 둥그런 모양까지 같이 바꾸시려면 여기 보더 레디우스까지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둥근 모양까지 같이 하고 싶다면.